가게 안은 벌써 퇴근 후 회포를 풀러온 직장인들로 가득한데요. 다들 불맛을 만나러 왔다고 하죠. 퇴근 후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서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곳. 꼬치를 주로 전문으로 하는 선술집을 한번 오늘 와봤습니다. 와. 눈길을 사로잡는 비주얼에 몸이 절로 들썩입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구워주시거든요. 이 안에 숯 쓰시는 거죠, 숯? 네, 맞습니다. 은은하게 오래가는 비장탄으로 구워준다는데요. 아, 좋다. 오! 불향을 속까지 고루베게 하기 위해선 나름의 기술도 필수. 저렇게 하면 일단 연기가 확 나잖아요. 그러면은 저 꼬치에 불맛이 또 기가 막혀요. 불맛 받고 감칠맛 더블로 가! 어? 뭐예요? 지금 뭐를 좀 이렇게 막 찍으시는 것 같은데? 1차로 구워낸 숯불꼬치가 입수하는 소스의 정체. 바로 주인장이 직접 만든 특제 간장 소스인데요. 듬뿍 발라서 한 번 더 구워내야 제대로 된 불맛을 낼 수 있답니다. 총 9개의 꼬치를 버라이어티하게 숯불꼬치구이 완성! 고맙습니다. 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봐야죠. 사장님, 이거 혹시 이렇게 먹을 때 좀 이렇게 즐기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뭐 이렇게 좀 순서라든지. 염통 먼저 드시고 날개랑 삼겹살 위주로 드시고. 염통이 쫄깃쫄깃하면서 아주 식감이 좋은 부위죠. 아, 꼬치게 스테디셀러라는데요. 와, 쫄깃하고 너무 부드러워. 염통을 시작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삼겹 토마토 구이를 먹어볼 차례. 뜨거운 토마토의 채즙이 포인트인데요. 와, 맛있어. 이거 먹었을 때 토마토가 톡 터지면서 토마토가 익으면 굉장히 감칠맛 나는 거 아시죠? 맛이 완전 맛있어. 불맛 나는 삼겹살과 입안 가득 터지는 토마토의 식감이 이뤄낸 맛의 하모니. 채즙에 혀대일 뻔했네요. 요게 무엇이냐? 닭, 파. 닭, 파. 닭. 파닭입니다. 이번엔 소떡소떡보다 원조격인 파닭꼬치. 와, 이거 살이 무슨 살이에요? 닭다리살. 아, 닭다리살 부드러우면서 구운 파에서 단맛이 쭉 올라와요.